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거북이를 잡아볼 거예요. 그러면 시작합니다. 먼저 세모를 줬다가 피시고 이쪽으로도 세모를 줬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네모를 접으시고 이쪽으로도 네모를 접어주세요. 화질이 좀안 좋네요. 그 다음에 그대로 모으면 이렇게 사각주머니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모을 게 아니니까 가운데를 툭 눌러서 삼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. 그다음에 이 점과 이 점에만 딱게 이렇게 다음 이번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 모양으로 내려줄게요. 부분도 똑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 점과 아니 이번 먼저 이렇게 접었다 핀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이 만나게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꼬집어서 위로 점점 들어 올려주세요.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이 부분도 똑같이 해주세요. 그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만나게 이렇게 접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다음 이걸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주시고 얘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해주세요.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해줄게요. 똑같이 달아, 얍! 자, 똑같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는 옆으로 넘겨서 이 부분 이렇게 올리시고요. 다시 옆으로 넘기고 또 다시 옆으로 넘겨서 이 부분을 또 올려주세요. 그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머리니까 좀 안으로 넣어 잡아주세요.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이 찢어지지 않게 하면서 계속 벌려주세요. 이게 당연히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. 찢어지기가 되게 쉬워요. 이게 이 거북이접기의 거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. 저도 몇 번을 찍고 저도 예전에 몇 번을 찢었었거든요. 그럼 거북이 완성. 저의 거북이들입니다.
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